보세요. 수동 초점으로 찍어야 된다. 자, 보세요. 제가 안주 교수님 찍는데 눈을 맞추고요. 내가 눈을 터치합니다. 이게 손으로 터치합니다. 그랬더니 지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잠금을 만들어줍니다. 자,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한 번만 터치합니다. 그랬더니 하얀색으로 해서 위에 자물쇠가 열려 있어요. 그러다가 한 3초 후에는 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자, 내가 터치하는 순간, 이 화면에 터치하는 순간, 여러분들 후방에 렌즈에 보시면은요. 근데 저는 렌즈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고, 빨간색 조그만 렌즈가 하나 있고, 노란색 렌즈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여러분 브릿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센스입니다. 센스예요. 그러면 내가 이 화면을 터치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화면을 터치하는 순간 보면요. 이 빨간색에서 센서가 나와가지고, 아, 주인공이 안정희 선생이구나. 그까지 초점 거리가 얼마인지, 거리를 먼저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광선 정보가 뭔지 제가 찾아냅니다. 터치하는 순간 두 가지를 찾아냅니다. 어떤 거요? 초점, 측광, 요 두 가지를 찾아낸다고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꾹 눌러서, 이번에는 꾹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누를 때는 흰색이었고요. 꾹 눌렀을 때는 노란색이 나옵니다. 노란색이 나오면서 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꾹 눌러보면요. 아, 여러분도 아마 예전에 이런 메시지 보셨을 거예요. AFAE 잠금 하고 노란색으로 탁 나옵니다. 아마 지금도 어떤 분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AFAE 잠금 하고 나옵니다. 잠궜다는 거는 뭔 얘기하니까 내가 주인공까지 거리, 노출, 측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뭐예요? 구도. 구도 때문에 당신이 잠깐 틀어도 된다 이거죠. 약간 틀어서 샷터를 눌러서 찍어주라. 아직도 이 노란색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다시 화면에 터치해 줄 때까지 저 AFAE 잠금한 걸 지가 기억해 놓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주인공을 터치해 주시라는 거. 주인공을 터치해 주실 때 네가 주인공이야 하고 터치 한번 탁 터치하면은요 요런 모양이 생깁니다. 동그랗게 해서 자물쇠 모양이 나와 가지고요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아, 이 얘기는 오케이, 내가 센스를 보내서 주인공까지 그리 노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한 3초 동안 기억할 겁니다. 셔터 누르세요. 근데 조금 지나면 여기 없어져 버립니다. 원위치 된다고. 오토포커스로 또다시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이 화면을 꾹 누릅니다. 꾹 누르면 노란색이 돼버려요. 네. 그러면서 여기다가 AFAE 잠금입니다. 요즘은 이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옛날 카메라 보면 이게 나옵니다. 준비됐어요. 아,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예, AFAE 잠금이라는 말은 결국 보세요. F가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그러니까 주인공까지 그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E는 노출입니다. 익스포즈예요. 포즈, 익스포즈인가? 예, 익스포즈. 노출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 예, 주인공까지의 그리, 그 다음에 노출. 이 정보를 내가 딱 이제 멈춰서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거 구도는 이거 당신이 해야 됩니다. 싹 틀었어요. 구도를 틀어서 셔터 눌러주시라.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화관 가셔서 양귀비를 찍든지 장양을 찍든지 어떤 걸 찍든지가 이제 네가 주인공이야. 야, 너 참 아름다워. 보기 좋아. 그래서 셔터 누르기 전에 한번 꾹 눌렀어요. 터치를 해주고 난 다음에 셔터를 눌러주시라. 이렇게 했을 때 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이게 초점 측광을 잡는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 초점과 측광을 잡은 요 그리보다 앞에 있는 거, 이 그리보다 뒤에 있는 것을 지금 흐리게 만듭니다. 흐리게 만듭니다. 블러를 만든다. 블러를 시킨다. 예, 우리 카메라에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블러. 그러니까 주인공 외에 주인공보다 앞에 있거나 멀리 있는 그 피사체는 흐리게 만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경 조절을 하겠다. 그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 초점 맞출 때 그냥 샷다 눌러버리면은 요거 지가 알아서 다 해버려요. 지가 알아서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화면에 네가 주인공이가 터치하는 순간에 요 두 가지 일을 한다. 두 가지 일을 한다. 꾹 누르면은 이 두 가지 일을 해서 내가 정지시켜 놓을게.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당신 좀 털어서 찍어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만져보신 분, DSLR 카메라를 만져보신 분들은 이게 반 셔터 기능이에요. 반 셔터를 누르면은 요걸 딱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도 때문에 틀어서 찍게 되어 있는 그 메커니즘을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 안에다 넣어뒀다고 요. 그래서 여기서 찍으실 때 그렇게 찍으셔야 된다. 조금 이해되세요? 네. 예, 노란 겁니다. 예, 그렇죠. 노란 겁니다. 예, 노란 겁니다. 이래 놓고 우리가 지금 요걸 했습니다. AFAE 잠금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자물쇠 모양이 나와서 자물쇠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가 있고 꾹 누르면은 노란색이 된다 그랬죠. 예. 노란색이 되면서 이제 자물쇠를 딱 채워놔 버립니다. 오케이, 내가 이건 꼭 기억하고 있을게. 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보면은 이런 마크가 생깁니다. 이게 요 마크 생깁니까? 예. 여러분들 그 눌러서 나옵니까? 이게 노출 보정이라는 겁니다. 노출 보정. 자, 요걸 작업했을 때에 지가 시스템이 알았어요. 센서가 나가서 내가 광선 측광까지 다 했어요. 노출 정보까지 지가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요것까지만 하면은 기계에 의존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 노출 보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노출 보정. 요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멋진 사진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앉아있는 모델입니다. 자, 제가 꾹 눌러서 지금 AFAE를 잠궜습니다. 그죠? 예. 잠그고,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구도 때문에 약간 큽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햇빛 모양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 노출 보정이라고 했습니다. 노출 보정을 제가 왼쪽으로 가져가면 사진이 어떻게 되죠? 노출이 점점 어두워져 버려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요. 밝아지죠. 점점 밝아지죠. 예, 예. 야, 이거를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드러머지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자, 보세요. 지가 자동으로 해놓은 것보다, 요걸 조정을 하게 되면은요, 사람 얼굴을 찍을 때는 노출 보정을 오른쪽으로 끌고 와서 얼굴을 더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태화강의 지금 일몰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야, 근데 내가 툭 찍고 보니까 저기 이렇게 불타는 그 하늘이 별로 이렇게 표가 안 납니다. 그럴 때는 노출 보정을 끌고 마이너스적으로 끌고 내려가면요 더 불타는 하늘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 이런 기능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더 멋진 사진을 만드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겨울에 흰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 아, 흰색을 어떻게 표현하지? 예, 그럴 때는 여러분들 노출 보정을 여기서 오른쪽으로 더 끌고 오셔야 눈을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있다. 밤입니다. 야경을 찍어야 되는데 야경은 우리가 여러분들 밤 하늘에 더 새까매져야 별이 초롱초롱한 게 빛이 나죠. 그래서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로 더 끌고 내려와야 그 새까만 하늘에서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을 찍을 수 있다. 얘기예요. 이게 광학 기계의 특성이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알면은 더 좋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다. 좀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일반 사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요. 항상 이제 찍으실 때 주인공을 터치해서 찍으시라는 거.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인공을 터치한 다음에 내가 좀 정확하게 찍겠다 그러면은 아주 길게 꾹 눌러서 이걸 완전히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저기 구도 때문에 조금 털었어요. 그 다음에 노출 보정을 조금 더 한 단계 내리든지 올려서 내 마음에 들도록 이걸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동그라미 하얀 게 움직이거든. 쟤는 뭡니까? 아, 이건 뭔가니까 이게 지금 중심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경사지게. 근데 이 수평을 맞춰주는 게이지예요, 이게. 아, 수평 게이지예요. 예, 그래서, 아, 지금 안정적으로, 여기 지금 동그란 게 이게 와서 여기 탁 들어오면 이게 지금 가장 안정적이다. 그 얘기예요. 아, 그 수평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요즘 카메라는 여기 지금 셔터인데요. 이 셔터, 보조 셔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끄집어 내면 이게 보조 셔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손을 우산 들고요. 또 내가 사진 찍을 일이 있죠. 그러면은, 요 보조 셔터는 내 손가락이 가서 찍기 좋은데, 어떤 데든 위치해서 놓고 난 이후에 찍을 수 있다. 혹은 내가 왼손으로 찍겠다. 그럼 왼손 손가락이 찍기에 좋은 위치에 이 보조 셔터를 갖다 놓고 찍을 수가 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보조 셔터 있죠? 네. 꺼지면 냈다가 다시 원위치 할 땐 안에 넣어버리면 되고요. 또 내가 편리한 위치에 갖다 놓고 왼손 오른손 발끝없이 좀 씻고 편리하게 찍을 수 있어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금방 사진 모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이제 각종 카메라 모드들이 12개 이상 아마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무슨 이런 카메라 모드가 이렇게 많지? 나는 지금까지 사진에만 놓고 찍었는데 뭐 이리 많아? 인물 사진도 있고요. 뭐 프로 동영상도 있고요. 싱글 테이크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이거 모드마다 한 분이 다 찍어 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그 DSLR 카메라에 없는 굉장한 기능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궁금하신 분이 없구나. 그냥 넣어봐요. 궁금 안 하니까 넣어봐요.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500원인데. 예,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궁금한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예. 예.